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 네, 2020 SBS 연기대상 조연상 남자 수상자는 김주헌 씨, 박은석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주헌 씨는 낭만 닥터 김사부투에서 부드럽지만 강인한 카리스마의 박민국 역으로 야망과 인간미를 모두 가진 깊은 내면 연기를 선보였죠. 또 박은석 씨는 펜트하우스에서 파격 비주얼의 고동과 복수심 가득한 로건 리의 1인 2역을 소화하면서 한방극장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은석입니다. 우선 이렇게 쟁쟁한 연기자들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펜트하우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과 이 대본을 설계해 주신 김순옥 작가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대본을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해 주신 저희 주동민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떨립니다. 저는 상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은 한국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연기하겠다고 나왔는데 드디어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저희 구호동 로건리 팀 감사드리고요. 스타일리스트 미제로랑 기현이 정우 감사드리고요. 준환이 형, 태성이 형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점점 하얘지고 있지만은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같이 상을 받은 우리 형님 주원이 형 학교 다닐 때부터 동기였는데요. 형은 항상 안 보이는 데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도 엄청 많이 자극을 받았는데 지금 함께 이 무대에 서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자, 김준 씨. 네. 은석 씨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시작을 낭만 닥터 김사부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또 낭만 닥터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즌 1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참 끈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기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름 묵묵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약간 고생했다. 그리고 너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감사의 인사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TV 앞에서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우리 누나들 긴 시간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 만들어주신 강은경 작가님, 유인식 감독님, 이길복 감독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돌담병원을 찾아주신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정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한 매니지먼트를 꿈꾸는 우리 솔트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이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꾸며주신 샵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 저와 함께 촬영을 많이 했었던 돌고래 유괴단 식구들 고마워요. 그리고 낭만닥터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제 팬클럽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